한국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향이 있습니다. 향만 맡아도 정신과 영혼까지 치유가 되는 그런 향기가 있어요. 오늘 그 향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너무 힘들 때 숲으로 가죠.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계룡산에 있는 스톰골이라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힘든 여러분께, 지친 여러분들께 태백산맥 산자락을 걷고 있을 때 나는 그 향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작년에 저희 딸과 함께 경북 영양에 있는 수화계곡 상류를 따라서 여행을 했어요. 이 수화계곡을 중심으로 제가 이쪽 영양 쪽의 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반대쪽에 그곳은 반대쪽 산, 울창한 숲이 있는데 그 숲이 울진이에요. 그 울진의 산에 있는 그 소나무는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기 있는 소나무들은 옛날 사람들이 그린 산수화에 그려진 그림 속에 있는 나무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소나무는 한국화에서 보았던 그 멋진 그 자태에 정말 숨이 멈출 듯이 그저 보는 순간에 와! 라고 하는 탄성을 막 내질렀어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마인드가 막 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 소나무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영양 수화계곡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향기를 느끼고, 치유가 되는 그 나무, 그 소나무는 바로 금강송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천에 가장 많은 나무가 소나무인 거죠. 그 중에 국보급 문화재 건축물로 사용하는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그 중에 금강송은 국보급 문화재 건축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강송은 영원불멸의 상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왕의 관을 짤때이 금강송을 베서 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장송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곳에는 춘향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금강송이라고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황장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금강송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치유의 나무, 오늘 금강송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침향을 공부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갔을 때 거기 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금강송을 굉장히 귀한 약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침향과 금강송을 갈아서 나무를 갈아서 침향이라고 하는 약재를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금강송에 추출된 레드파인 에센셜 오일을 선물로 가져갔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금강송 군락지는요, 금강산 아래서 부터 이 태백산맥 줄기로 곱게 뻗어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보통 소나무가 좀 구불구불구불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금강송의 특징은 건축물에 쓰기 좋게끔 아주 하늘로 곱게 뻗는 성질을 갖고 있는 나무가 금강송입니다. 금강송 잎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을 레드파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 레드파인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이기 때문이겠죠. 한국인이라면 이 향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향만 맡아도 영혼까지 치유가 되는 그런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레드파인 에센셜 오일의 향명은요, 파인리스 댄스포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원산지이겠죠. 레드파인 잎에도 향기 성분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레드파인 이 잎에서 향기를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레드파인 에센셜 오일은요, 물을 이용해서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요. 색상은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탑노트이고요. 모노테르펜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휘발이 좀 빠르
빠르겠죠. 물론 공기 중에 오픈시켜두면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탑노트들은 좀 빨라요. 그래서 뚜껑을 꼭 닫아두시고요. 자외선이 없는, 빛이 없는 곳에 보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레드파의 구성성분들은 베타펠란드렌이 한 28%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파피넨, 베타피넨, 리모넨, 베타미르센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분들의 특징이 바로 곰팡이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진균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소나무에는 곰팡이가 잘 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균 작용이 강하고요. 항바이러스 작용이 굉장히 강한 것이 레드파인 에센셜 오일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근육통증이나 만성피로증후군 때문에 오는 통증, 으시으시 춥고 원인 모르게 여기저기 아프고 원인 없이 몸이 아프고 무겁고 할 때 사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요. 정신을 고양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담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기침 감기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레드파인 에센셜 오일은요, 잠재식향 34가지 중에 8번째 향기예요. 레드파인 향기를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이 잠재식이 굉장히 마인드가 강하고요. 그리고 도전정신이 아주 강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레드파인 향기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소나무 숲을 걷거나 또 그 소나무 숲이 있는 곳에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물론 운동을 통해서 정신과 육 제가 또 건강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파인 에센셜 오일을 고르신 분들을 보면 회복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숲을 이렇게 걸을 때요, 호흡을 굉장히 깊이 할 때 우리 보통 숲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때 이게 숨을 깊이 들숨으로 이렇게 들어 마실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향기가 소나무 향기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근데 그 향기 레드파인 에센셜 딱 한 방울만 우드 디퓨저에 떨어뜨리기만 해도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소나무 숲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내 집에서 레드파인 에센셜 한 방울로 울진의 깊은 그 숲속 그 소나무 숲을 걸어보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고 강한 정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입욕제 만들어 볼게요. 자, 레드파인 50방울 브랜디 하겠습니다. 50방울 브랜디 했습니다. 자, 네롤리 에센셜 오일 50방울 브랜디 하겠습니다. 50방울 브랜디 했습니다. 자,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 50방울 브랜디 하겠습니다. 50방울입니다. 시나몬 리프입니다. 50방울 브랜디 합니다. 50방울 브랜디겠습니다. 자, 뚜껑 덮어볼게요. 뚜닥 소리 날 때까지. 이 소리가 나야 하얀 드롭이 안으로 잘 들어가거든요. 자, 50번 돌리겠습니다. 50번. 입욕하실 때 와인 10ml에 8방울 혼합해서 15분 정도 입욕하시거나 족욕하실 때는 와인 10ml에 4방울 혼합해서 이제 세숫대야에다가 물 따뜻한 물 반 정도 받고 4방울 혼합해서 10분 정도 족욕하시면 딱 좋습니다. 또 4가지 혼합을 했을 때 가장 긍정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어요.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까라지죠? 그때는 요 네 가지로 브랜딩한 강인한 정신력의 입욕제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유튜브 영상의 댓글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향말려 카페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더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말려 카페에서는요, 아로마 테라피 협회에 관련된 오프라인 강의나 행사 등을 공지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 특강이 있거나 할 때도 공지해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방문해 주세요. 네,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